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디오 구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뭐 비싼, 이왕 사는 거좀 비싼 걸로 가시나요? 좀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걸로 좀 선택을 하시나요? 아, 오늘 이야기의 저의 핵심은 비싼 걸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좀 드리려는 생각입니다.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중국산이나 아주 저가형 뭐 올인원 이런 것들은 2, 30년 뒤에 그 스티커 돈 내가지고 그 구청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돈 내고 버려야 되는 제품들이 될 확률이 오히려 상당히 높은 거고, 가지고 부자이시거나 관심 많으시거나 해서 좀 비싼 거 사셨던 분들은 2, 30년을 실컷 쓰고도 창시절부터 했어요. 이제 한 25년, 6년차 정도 오디오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워낙 없는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항상 찾았던 게 가성비였어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뭐 중국산은 거의 없었고, 국산과 이제 일본산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게 있고, 근래에 와서는 중국산 오디오 뭐 알리 뭐 이런 데서 직구해서 되게 저렴한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 컨텐츠 하면은 뷰도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쪽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높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성비는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오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일단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좀 세월의 이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나름대로 가격 조사에 한 3시간 정도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약간 틀릴 수 있다는 저 오래전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일단 2016년도에 제가 구입하고 판매했던 그리고 현재의 가격들을 한번 지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중국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16년에도 중국산의 인기가 상당히 확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그때 FX 오디오 D80이 C라는 모델이 뭐 블루투스 DAC 다 내장돼 있고 앰프 성능도 괜찮고 액정도 달리고 리모컨도 되고 달거다 됐단 말이죠. 그때 신품이 약간 1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15년에 나왔나 그랬는데 16년도에 14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1년을 채안 쓰고 한 6개월 정도 쓰고서 한 14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손해 봤죠. 지금 22년도 시세는 한 4에서 6만 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데 5만 원 언더 정도가 되면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당근 뭐 이런 데서는 좀 팔릴지 모르겠는데 뭐 리스크 택배 뭐 귀찮은 직거래 막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살 만한 금액이 되려면 못해도 1, 20만 원 이상대가 되어야 이게 움직일 만한 뭐 어떤 생각이 좀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중국산 제품에서도 올인원 이것저것 다 되는 제품들을 찾았다. 스펙 좋은 제품을 찾았다. 좀 서칭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토핑이 되었든 뭐가 됐든 뭐그 아이브랜드도 없는 저가형 중국산에서도 지금 그것보다 사양 더 좋으면서도 신품인데 뭐 7, 8만 원짜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FX 오디오 D80EC가 산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때 좀싹 쓸었던 모델 중 하나거든요. 그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잔존 가치가 굉장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가율이 한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기종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싸게 샀으니까 가장 많이 떨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굉장히 팩트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16년에 제가 구입했던 파이오니아 HM82. 얘도 올인원 계열이거든요. CD까지 좀다 되는 좀큰 DAC 다 달려 있고요. 이때 2015년도 신품이 한 9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전 16년도에 중고로 60만 원에 구입해서 17년도에 5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하고 중고니까 이제 감가가 좀 적었죠. 근데 2022년도 현재 이제 시세는 약한 35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감가율 약 60%. 중국산보다 확실히 적죠. 하지만 올인원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사양을 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이 좀 많이 쓰는 이런 기종들은 데미지가 감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JBL 1111을 제가 그때 다시금 한번 썼던 시절인데, 그때 중고로 80만 원에 구입해서, 80만 원에 한 1년 정도, 1년 못 써가지고 한번 팔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약한 130만 원 전후 정도 되죠. 약한 30, 40%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갖고 있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이드 1.3 MK2라는 모델이 115만 원에 트위터 살짝 눌렸던 자국 있는 거 115만 원에 구입해서 115만 원에 판매했는데 며칠 전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약간 트위터 눌린 자국이 있는 게 115만 원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그냥 계속 그대로 썼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고, 마란츠 2285B라는 모델을 80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에 팔았죠. 현재 22년도에는 약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 해서 약한35% 정도 상승을 했다. 2016년에서 2022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저렴한 기종일수록 또 이것저것 많이 집적된 제품일수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 많이 판매된 모델일수록 의외로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성능적으로 확실한 어떤 입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뭐 성능 아니다, 아무튼 브랜드 파워가 됐든 제품이 명기로 인정받았든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상승한다. 오래된 제품들 상승한다. 신형인 제품들 하락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제가 입문했던 1990년대 후반, 좀 장기적,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앞에 건한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때 JBL 4344가 한 250만 원 정도 전후했거든요. 지금 4344 6,700만 원 정도 하고요. 마란츠 2325가 한 4,50만 원, 40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인데, 현재 한 140만 원 정도. 네임 네이트2가 90년도 후반 50만 원이었는데 현재 한 120만 원, 거의 2.1배, 2.2배 올랐죠. 많이 오른 케이스가 되고요. 재미있는 건 네이트 3가 그때는 75만 원이었는데 지금 6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의 제품도 더 인기가 많은 기종들은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신형인 제품이 더 10만 원이 감가가 된, 많이 까이진 않았지만 10만 원 정도 떨어진, 이 둘의 네이트 2와 3와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네임 네이트 1, 2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컬러가 상당히 분명한 앰프이고, 또 사이즈도 작고, 이런 부분에서, 성능적으로나, 개성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제품인 거고, 네이트 3는 이제 풀사이즈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네임의 특성은 갖고 있으나, 1, 2만큼의 그런 강력한 매력을 보이지는 못하는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오디올의 8000A 많이 팔렸던 기종이죠. 그게 그때 한 6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중고로 현재 한 35만 원,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 기종도 조금 많았고, 많이 팔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 조금 못되게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세월이 한 20년이 넘어 25년 정도 됐으니까요. 인켈 AX9030이라는 모델이 그때 한 25만 원, 지금 한 20만 원, 18만 원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내려갔죠. 국산 제품들이 뭐 상급 국산에서도 확실하게 인정받은 기종들은 나름대로의 잔존 가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인기가 없었거나 중보급 기종들은 거의 다 이제 재활용장으로 많이 간, 이런 뭐 고치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폐기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게 저렴한 제품들은 수리비를 넣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만 달러가 넘는 이제 하이엔드, 그때 당시에 하이엔드로서는 이제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 5.1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저도 여유가 안 돼서 와트퍼피는 잡지에서만 보고 이제 침만 흘렸지 이렇게 살 생각을 못 해봐서 정확한 당시 실판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1500 정도? 1300, 1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23년이 흐른 지금 현재 시세는 600만 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하이엔드는 감가가 분명히 있으나, 엄청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한 고가 제품을 샀는데, 시컷 한 2, 30년 쓰고서 3분의 1 정도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60%, 70% 손해본다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 장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중국산이나 아주 저가형 뭐 올인원 이런 것들은 2, 30년 뒤에 그 스티커 돈 내가지고, 그 구청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돈 내고 버려야 되는 제품들이 될 확률이 오히려 상당히 높은 거고, 가지고 부자이시거나 관심 많으시거나 해서 좀 비싼 거 사셨던 분들은 2, 30년을 실컷 쓰고도 충분히 뭐산 금액만큼을 받을기는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냥 자기 값 그대로 받는 정도는 인기 기종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의 추천은 성능도 우수하고, 단순히 가격을 싼걸 샀다는 얘기는 성능도 결국에는 좀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좀 좋은 걸 샀더니 성능도 좋은 걸 1, 20년을 실컷 쓰고서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고 하는 거, 경제적 손실도 오히려 훨씬 적다라는 게참 아이러니했고, 저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참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똑똑똑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 뒤늦게나마 부동산도 좀 생각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주식은 안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중국산은 상당한 많은 감가 혹은 거래 불가 영역인 거고, 국산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인정받은 제품들의 경우는 뭐 감가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또 나름대로 이제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오디오도 이제 카메라 이런 것처럼 추억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일본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뭐 그런 영국산이 되었든 미국산이 되었든 그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가격 하락 정도 충분히 이제 중국가는 받을 만큼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빈티지는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 근데 그러면 가격 오르는구나, 빈티지 앞으로 사야 되겠다, 이거는 또 다음에 내용에서 좀 한번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이 빈티지는 함부로 들어가시면은 가격이 남는 게 아니라 손실이 많이 날수 있다라는 거, 이건 기종에 따라 많이 다르고 이 상태에 대한 유지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안목,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그냥 돈 얘기해서 피곤함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분들이 오히려 저가 입문하던 시절 떠올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